출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름? 최대현입니다. 최대현. 몇 년생? 1988년 7월 26일입니다. 너는 네. 왜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네. 마무리 짓는 게 없네. 여태 그랬니? 그건 네가 용띠기 네. 때문이야. 자, 12지신 중에 용띠는 네. 무형의 동물이잖아. 그렇죠. 다른 동물은 실존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한방, 한방을 꿈꾸는 성향이 있고 머리는 있는데 끝은 없다, 꼬리는 없다. 그러니까 서럽고 열받고 욱하고 거기다가 또 광기, 똘기, 어? 뒷구 장렬하네 너. 곱씹는 게 있어 왜. 다시 한번 떠올리고 네. 그날을 후회해. 이런 똘끼, 광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욱하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이런 거를 섬기거나 이런 거를 추앙하지 않으면서 넌 뭐하러 여기 왔니? 얘기해봐. 그냥 편하게. 아, 편하게요? 응. 솔직히 터는 거야. 나는 네. 직선적인 사람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이런 게 궁금해진 거야? 운명이? 되게 용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거야?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하고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알지.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난 그런 게 있다? 네. 믿지도 않고 내가 이런 거를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된 사람한테 네. 내가 무엇을 믿고 너한테 딜을 해주겠냐. 이 천금 같은 신의 말씀을 네.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한테는 네. 구태여 신의 무거운 말씀을 전하지 않아. 넌 진중한 맛이 없잖아.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진중할 땐 진중한 맛. 들어올 때부터 얼굴을 네. 보든 네. 앉는 데까지 워킹하고 네. 이 제스처를 보면 네. 가벼워. 사나이잖아. 네. 33살이면 옛날 같으면 33, 34시면 장가를 가서 애가 몇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무게감이 있는데 네. 본인은 현실감이 없어요. 너는 현실감이 없다. 그러나 네. 욕망, 야망, 욕심, 돈에 대한 재물 네. 이런 거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 것이냐. 네.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너를 담당한 선생님으로서 네. 무엇인가 뜻깊고 의미깊고 정말 네. 네 인생의 획을 그어주고 싶은 거야. 정말요? 네. 눈꽃은 쉽게 안 움직여. 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밀어줄 때 네. 너의 한 가지 면이 멋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뭔지 알아? 욕심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업인몰. 너의 한 가지 면이 멋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뭔지 알아? 욕심도 많고 야망도 있고 네. 꿈도 헛꿈도 꾸고 한방도 꾸고 지랄맞은 성격도 있고 변덕도 있고 네. 다 있는데 딱 하나야.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